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쁘다. 하염없이 신상을 공개해 주시는 민공방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화랜드에서 이 민공방을 가장 많이 판매한다고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래요. 네. 자, 민공방 문은 요로 크롬 생긴 아이부터 1번 가는데 가기 직전에 자, 구독자님들 다육이 쇼핑 하셨죠? 네. 아, 화분도 샀다고요? 아, 이걸 살 거라고? 그래요, 그래요. 자, 화분 구매하고 또 흙이 없네? 아, 쑥스기가 좋대는데 살까? 땡!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짠! 정말로 이 좋다는, 자,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스기를 2kg 5천 원 판매하는 쑥스기를 드립니다. 자,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kg 만 원에 판매하는 쑥수기를 공짜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 2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수기를 10kg 2만 원, 택배비 4천 원, 드립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자, 다육이 흙을 구매할 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흙으로 키워놓은 다육이를 보고, 아, 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흙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좋아요. 땡! 빨리. 자, 깔망은 기본적으로 쓸 만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지 없이 민공방분을 가지만, 쑥쑥이 증정, 공짜, 아이고, 좋아라. 공짜로 주는 거 제일 좋아요. 자, 요 Y가 새로 나왔어요. 아유, 참, 민공방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사이즈는 제가 어떻게 쟀냐면, 이미지 먼저 갔어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외경을 쟀습니다. 자, 15 정도 되지요? 그리고 자, 높이 갑니다. 약13 정도 됩니다. 자, 하나는 32,000원이요. 두 개는 64,000원. 제가 이번에 민공방분 새로 들어온 아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 넘버링을 했어요. 자, 민공방분 11번입니다. 11번. 15 곱하기 13, 하나 32,000원, 두개 하시면 64,000원, 다섯 개 하면 12만 원. 아이, 좋아라. 왜? 아이고, 그래요. 다섯 개만 사면 쑥이래, 쑥수기를 몇개 준다고요? 그렇게 많이 준대. 15kg면 충분히 쓸수 있지요? 자, 요런 색감과 요런 색감. 자, 하나, 둘, 셋, 짠짠짠, 요렇게. 예, 자, 일단 보시면 흙은 좋지요? 자, 요렇게 요걸 비즈라고 합니다. 민공방분에서는 비즈와 코사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아이는 비즈라고 칭합니다. 색감은 요로크롬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색감은 저한테 문자 줄때 아유 연두색, 주황색, 분홍색, 아유 빨강색,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제가 아비유, 아비유 5두짜리를 저도 식재했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멋지죠? 끝내주죠? 다육이는 확 살아. 왜요? 아이고, 자, 오늘 매장에 방문하신 구독자님이 민공방분 4개 구매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키핑을 하는데 민공방분 매대가 하나 있대요. 하나는 1200에 3600짜리. 그 캠핑장에 그 동료 주변의 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진짜 화분 좋다. 어디서 샀냐? 그래서 모시고 왔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돌기말이야. 금 짠짠짠짠짠짠짠. 자, 요 아이는 키스키스. 그다음에 요 아이는 그 레드플럼. 그리고 자, 그러면 큰 사이즈 갑니다. 큰 사이즈. 아유, 자, 큰 사이즈는 자 12번. 민공방분 12번입니다. 자, 민공방분 12번은, 자, 어디렇게 가요? 사이즈 보고 제가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자, 큰 사이즈 하냐, 작은 사이즈 하냐, 결정하시라는 거죠. 자, 17? 어머, 18까지 안 가네. 자, 여기가 배가 뿔뚝 나왔죠. 그래서 17, 18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는 약 14cm.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입구는 민공방분 12번은 18 곱하기 14. 하나 4만 원이요. 두개 하면 8만 원. 세개 하면 12만 원. 민공방분도 역시 워낙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뉘어 갑니다. 자, 요 아이는 민공방분 11번, 그다음에 12번. 자,
11번, 12번 봤죠? 12번은 색감 다 똑같이 비즈도 이렇게. 요렇게. 자, 요런 투톤도 있어요. 요렇게 투톤도 있고 안 투톤도 있고. 자, 심어 놓은, 아유 세상에, 요새 카시오 조금 아주 날 연등 연등 뭐가 달라요? 아이 같다. 자, 카시오 조금 연등이 또 계란하고 달걀 차이입니다. 자, 제가 똑같다고는 말안 했어요. 자, 그다음에 11번, 12번 갔죠? 그다음에 13번, 14번 갈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13번, 14번. 맞죠? 아, 똑같이 지난번에 봤던 특일번에 맞아요. 똑같은 13번, 14번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이즈 14. 어머, 14가 더 돼요? 아, 15, 16이 다 되네. 그죠? 아, 그러면 사이즈 편차가 심하다 그 말이네. 자, 여기요. 아, 14가 왜 어디서 나? 아, 18까지 나와요. 18. 여기가 18이죠? 자, 18까지. 자, 나오죠? 왜냐면 여기 외경을 재니까 외경. 18 곱하기 여기가 14, 그리고 높이는 11이라는 뜻이에요. 코사지이긴 하나, 타원의 코사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13번. 18 곱하기 14 곱하기 11, 3개 32,000원, 2개 하면 64,000원. 4개 하면 128,000원.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코사지예요, 코사지. 자, 그 다음에 13번이었죠? 아, 13번은 두 가지네 또. 어떡하면 좋아? 자, 13번은 코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가 있네요, 비즈가. 그래요? 너무 어떻게 헷갈리라고. 자, 13번은 코사지 할까요? 비즈 할까요? 라고 하시면 돼요. 번호를 틀리게 안 했네, 그래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작은 사이즈.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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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맞죠? 끝에서 끝이면 거의 18 정도 나오고, 여기가 14 정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번은, 자, 요 아이가 코사지예요. 요 아이는 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구분이 안 가면 그냥 13번 달라 그러셔요. 그럼 꽃다발 달라 그러셔요. 꽃다발. 자, 코사지, 비즈, 이렇게 구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한 가지예요. 아이고, 한 가지인데 제가 왜 나왔지? 자, 이렇게 길이를 쟀습니다. 자, 20 맞지요? 그리고 세로가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번과 크기 차이는 조금 나요. 가격은 많이 차이 납니다. 14번은 하나는 4만 원, 두개 8만 원. 괜찮죠? 네, 맞습니다. 괜찮아. 자, 이렇게 13번과 14번 비교해드렸고, 자, 넌넌넌넌넌넌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거 저기 비즈끼리 갈 수, 이거는 저기 비즈끼리 갈수 있죠, 비즈. 그리고 요 아이는 코사지. 예, 이 아이는 코사지, 그냥 꽃이라고 하세요. 자, 13번, 14번 갔어요. 자, 14번 숨겨놓은 모습 갑니다. 짠, 짠, 짠. 이렇게 2두짜리도 괜찮고, 약간 철화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 러브레터이라고 합니다. 러브레터. 자, 이미지 샷, 짠, 갔죠? 자, 그리고 13번도 아예 갈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부는 코사지 비즈 하시고, 민공방부는 14번은 그냥 비즈만 있습니다. 4만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약간 농이에요. 약간 농, 이렇게. 약간 농이에요. 자, 제가 요렇게 잽니다. 요 9.5. 그리고 여기도 9.5인데, 사이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 그렇죠? 자,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얘는 비즈이죠. 자, 9.5, 9.5, 15. 민공방분 15번이고, 하나는 24,000원, 세개 하면 72,000원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요렇게. 요렇게 세개 하셔도 좋고, 색상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내가 그렇게 골라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민공방분 16번은 야보다는 약간, 아유, 전체적으로 다 큽니다. 자, 여기가 11, 여기도 11, 높이는 17.5.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16번은 짠!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 괜찮았어요? 자, 이게 민공방분 16번.
6번. 자, 15번과 크기 비교 갑니다. 요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민공방 15번, 민공방 16번. 자,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는데, 제가 조만간에 민공방분 방송, 실방을 할 예정이에요. 자, 요 화분을 보면서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해리 왓슨이 섞여 있어요. 어머, 아닌데? 뭐하고 닮았어요? 해리 왓슨이 가장 헷갈리는 아이가 누구인지 제가 그리고 얘는요 해리 왓슨 백금이에요. 해리 왓슨 백금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 얘는 그 아니고 해리 왓슨이에요. 쌩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방에 딱 열고 자, 해리 왓슨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는 비슷하게 생긴 아이는 이름이 뭐라요? 그러면은 얼른 일빠따로 대답하셔요. 그분을 선물 드리겠어요. 자, 민공방 17번 너무 예쁘죠? 자, 제가 해리 왓슨 백금을 식재하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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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요. 아이고, 잘 돌았네. 그다음에 제가 요 퍼플 딜라이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퍼플 딜라이트하고 두 개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같은데 하나는 높이가 있잖아요. 아, 저렇게 놔도 이쁘네. 그죠? 아이고, 우리는 진열의 대霸王이에요. 자, 민공방 17번. 자, 사이즈 갑니다. 16.5. 17 정도 됩니다. 정사각형인 줄 알았더니 조금 다른. 그래서 정사각 모양 정도로 보이고. 자, 그리고 높이는 18. 한개 5만 원이고 두개 하면 어머 왜또 12만 원이야? 10만 원이지. 참 나. 아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판매하는 두 개. 예, 부엉이, 자전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전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꽃다발 부엉이. 예, 그래서 이 화분은 약간 깊이가 있어요. 18cm 정도 돼서 약간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민공방 17번. 한개 5만 원, 16.5 곱하기 15 곱하기 18. 자, 퍼플들, 아유, 심겨놓은 거 봐봐요. 국민 다 여기면 어떠우? 뭐, 맞아요. 제가 삼목판에 입고지에서 털었어요. 흙을 털어서 쉽게 했어요. 자, 예, 자, 민공방 17번. 그 다음에 민공방분 19번. 저희 샘플이라고 주셔서, 아유, 영상 담을까 말까 했는데 담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왜냐면 요 개구리 다리이긴 한데, 11번, 12번은 야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가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민공방 19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14, 맞지요? 그리고 높이는 17,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짠짠짠짠 이런 화병 모양. 아, 이쁘네. 여기다 저기 심으면 좋겠네. 그거 뭐지? 옥연. 녹기란 옥연 다 심으면 아유 이뻐요. 아유 이뻐요. 자, 민공방 19번이고 하나 44,000원, 두개 하면 88,000원. 자, 이렇게 두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두 개는 20번이라고. 이렇게 두 개는 20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자, 20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20번이에요. 자, 어머, 이쁘네. 그죠? 자, 이뻐요. 제가 볼때 녹기란 옥연 심으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오늘 인천 남동구 키핑장에 계시는 분도, 어머, 이거 새로 본다? 처음 나오는 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아이고, 너한 번만 출연해봐라. 자,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요게 이제 액자 모양으로 해서 그 코사지 비즈, 그다음에 세 번째 도전하는 이 액자 모양이에요. 민공방 21번이고, 자, 요렇게 13. 예, 약간 정사각형이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이. 어이구, 26점? 27이 가깝죠? 쩐쩐쩐. 아, 멋지다. 대부분 이큰 민공방분 21번 구매는 대부분 6개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하나는 6만 원이요, 두 개는 12만 원, 6개 하면 36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액자로 세트를 맞추고 싶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 요렇게 제가, 자, 민공방분 액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제가 정사각형, 직사각형 나뉘어졌죠. 자, 세로는 16,
뭐죠? 민공방문 22번. 요게 새로운가요? 네, 13.5. 그 다음에 높이는 12. 맞죠?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됐죠? 민공방 22번이고, 자, 하나는 32,000원. 두개 64,000원. 나는 직사각형 철화가 있다. 조금처럼 2도 이상이 있다. 이럴 때는 직사각형 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창에 심을 거야. 국민이 한나 몸짜리.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 민공방분 23번. 13.5.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손으로 다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32,000원, 두개 64,000원. 자, 모양새가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 약간 직사각형이고, 액자 모양, 액자 모양이고, 액자 모양은 세로, 코사지, 비즈, 그 다음 3탄으로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했습니다. 자, 민공방분 21번, 22번, 23번까지 소개해서, 역시, 매니아님들이 알아봐 주시는 민공방분 소개를 했고, 예,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화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포.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리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